올해 첫 옥수수 열목 수성원님 때 열목 부엉이님이 그래? 열목 부엉이님이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주셨어요. 아직 서울에서 잘 먹을게요. 5분 쯤 이제 네. 일요일 지내고 나면 네. 목요일 금요일 네. 이제 코코에 잠깐만 아. 먹기 맛을 이렇게 조금 아, 다음 주 아, 이번 주에 010 언니한테 있어요. 지금 동영상 하나 보내주려고. 아, 예, 8279. 8279? 예. 또. 0828. 0828. 28. 네네. 야, 옥수수 진짜 맛있겠다. 어. 비가 완전 엄청 오네. 예? 네? 아, 오늘 처음 따신 거예요? 네. 먹고 아직 조금 덜 됐어. 예. 그게 난 그게 더 맛있더라. 그래서 여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덜 된 거 좋아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 많이 된 거 좋아해. 아, 다 여문 거?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네. 그렇더라고. 옥수수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덜 여문 거지 않아 봐. 아, 겨울에 만두도 우리 맛있게 해서 먹었는데 옥수수 농사가 잘 되신 거예요? 잘 됐어. 옥수수 농사가 보통, 잘 됐대요. 됐어. 맛있겠다 어. 완전히. 만두는 이제 가을 돼야 가을 되거든 만두 할게 또. 예, 올 겨울에도 만두 기다려 봅니다. 저걸 후진해서 깎으러 오면 되는데. 아, 됐어 여기. 한자 선물로 달라는 대로. 우리 거인데. 예. 한복시하고 둘이 들어가. 우산 거다 해가지고. 아 크네. 예. 아이고. 이렇게 인심이 좋으셔요. 인심 안 좋아.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잡수. 네, 오늘 점심은 옥수수입니다. 비도 오고 너무 좋아요. 여기는 밭에 저 옥수수 좀 보세요. 이거 옥수수죠? 네. 아, 옥수수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아, 여기도 있고요. 어, 여기 뒤에도 있대요. 예. 아. 여기 저기 있고 나는 건데. 항아리 마다. 예. 예? 그냥 가지고 하면 되겠지 뭐 이거 뭐. 야, 비가 엄청 옵니다. 호박 봐, 호박. 이게 단호박이에요? 어. 밤호박? 어. 이후. 이게 야 옥수수가 이렇게 잘 됐어요. 며칠 있으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첫 옥수수 지금 마트 이런 데서 파는 거는 거의 다 저장해놨던 옥수수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옥수수가 잘 됐습니다. 삶아가지고 냉동에 넣어놨다가 삶아.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뜨개 먹을 만해 놨다. 들깨? 아, 언제 돌깨도 올해 심으실 거예요? 네. 아, 이거 언제, 이건 언제 심어요? 이제 지금 심어. 옥수수 비내고. 아, 옥수수 이제 따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들깨도 심으신대요. 들깨도 파셔요? 들깨도. 예. 지금 낙순물도 이렇게 다 받아두고 있습니다. 항아리마다. 아, 낙순물, 아, 이게 물에 화분해주면 좋아요? 낙순물 받아서 화분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해주고 네. 다물면 이런 데 고추에 낙순물이 좋아. 네.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거 국화. 아, 또 가을 벌써 꽃 피우려고 국화 꽃꽃 주변해줬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네. 와, 비가 억수로 옵니다. 아, 커피? 자, 여기는요, 열목식당. 저번에 우리 녹두 삼계탕 먹은 데인데 엄청 맛있어요. 여기는 수석원. 열목수석원. 아주 여기 단양 일대에서 엄청 유명한 수석집입니다. 수석 좋아하시는 분들도 구경 오세요. 내가 따놓고 저 갖다 놓고 팔라 그래도 아직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거 못해. 아, 그 쪄서? 응. 그렇지. 응, 부끄러워서 내가 못해.
저기 금계국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사시사철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